2023년 8월 10일 목요일 새벽 잠언. 영을 위해 산 것이 영과 혼이 얻고 그렇게도 기뻐 좋아한다. 땅 속에 묻힌 보화도 그것을 연구하는 자나 알듯이 안 보이는 혼과 영도 그것을 연구하는 자나 한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예수님도 그러하다. 안 보이는 영의 세계도 연구하고 찾아야 존재함을 알게 된다. 그냥 육만 위에 살면 영원한 세계를 모르다 죽는다. 세상에는 보이는 존재 세계의 것이 있고 안 보이는 존재 세계의 것이 있다. 안 보이는 것은 모두 찾아내고 파내야 안다.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도 혼의 세계와 혼도 아는 자만 알고 모르는 자는 모른다고 하니 예수님이 세상의 것들도 숨어있는 것은 아는 자만 안다. 땅 속의 보화도 연구하고 노력해서 더 알고 찾아내고 판에서 쓰듯이 영의 세계도 묻혀있어 안 보이니 찾아내야 한다 하셨다. 지상의 모든 것도 자기가 더 알려고 하고 보려고 하고 돈을 들여가며 배워야 알지 가만히 있으면 모르듯 땅 속에 묻힌 보물들도 노력하고 연구하여 캐낸 자가 주인이 되고 얻은 대로 쓰고 누린다. 하늘에 속한 것들도 사명대로 그러하다. 무한한 영의 세계다. 찾고 얻으면 신앙의 재벌가가 되듯 된다. 모두 영원한 것들이다. 영원하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이 구하려고 땅에 보낸 자에 대해서 노력하여 찾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면 하늘같이 높이 구원받고 영원히 누린다. 모르면 짐승같이 살다 육의 것만 누리고 죽는다. 육이 전혀 영을 위해 살지 아니하였기에 그대로 무가치한 영으로 살다가 영의 세계에 형벌을 받으러 간다. 그 기간은 영원하다. 영은 육의 행실 따라 변화되고 행하기에 육이 혼과 영을 위해 알고 살아야 한다. 육이 하나님을 믿어야 영도 혼도 믿게 된다. 영이나 혼도 자체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기도 하나 육이 하나님을 믿고 주를 믿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해야 영이 더 확실하게 한다. 성장하면서 육 자체로 자라고 성장하면 혼도 영도 육을 위해 각종으로 돕고 함께하여 육이 강하게 된다. 그러면 육이 죽어도 영과 혼은 자체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사랑하고 성령과 성자, 섬길 자를 섬기며 자란다. 육의 세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고 영원한 세계를 위해 살면 그것같이 큰 것이 없다. 육만 위에 산 것은 영계에 가서 보면 육에서 끝나고 아무 유익이 없다. 육신이 세상에서 산 것, 육만 위에 산 것은 영계에서 보면 아무 생각도 안 난다. 영을 위해 산 것이 영과 혼이 얻고 그렇게도 기뻐 좋아한다. 아멘. 아멘.